왜 맞고 다녀? 숫자는 못 이겨요. 조심하라니까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세진이는 무사히 도망친 거야? 박건우도? 네. 손기태 사장 뚜껑 열린 거 보셨잖아요. 어차피 손 사장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가둬놓기 힘들었을 거야. 그래도 세진이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네. 왜 구해주라고 하신 겁니까? 이번에도 경호였어요? 경호? 그때처럼 세진이 보호해주라는... 미끼야. 너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할 거야. 오늘 일 때문에 내가 널 해고하든 다른 벌을 내리든 자책하겠지. 그런 애잖아, 세진이. 제가 속여야 되는 겁니까? 필요해지면. 네 말, 네 행동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거야. 세진이는 물론 박건우까지. 왜? 내키지 않아? 세진이는 대표님이 상대할 레벨이 못 돼요. 박건우랑 손잡아서도 마찬가지고요. 굳이 그렇게까지... 무진 신도시 재입찰 연기됐어. 지호건설이 인수합병하려던 작전도 무산됐고. 그거 10중 8구 세진이가 한 짓이야. 그걸 어떻게... 슬슬 내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야. 날 비추겠다는 아이니까. 그럼 예의를 갖춰서 짓이겨줘야지.